에피소드입니다.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하는 거죠. 디스크리미넌트는 말 그대로 판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x를 구하는 값, 이것을 그러니까 솔루션이죠, 그죠? 루트를 구하는 방법이 공식화된 게 이거잖아요. 이 공식을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게 있죠. 뭐냐니까 루트 b 스퀘어 마이너스 4ac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퍼펙트 파지 스퀘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뭔가의 제곱으로 딱 나온 떨어지는 경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데 이 보게 되면은 루트 25가 됐죠. 25는 5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퍼펙트 스퀘어죠. 이럴 경우에는 이 결국 앞에 있는 여기 있는 리얼 넘버와 플러스 마이너스 마찬가지 레셔널 넘버와 레셔널 넘버를 더해서 더하거나 빼서 결국은 레셔널 넘버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게 퍼펙트 스퀘어일 경우에는 루트가 레셔널 넘버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게 파지티브이긴 한데 이 부분이 파지티브하긴 하지만은 퍼펙트 스퀘어가 아니다. 그럼 즉 루트가 남아있다는 거죠. 루트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레셔널 넘버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레셔널 넘버가 되니까 이레셔널 넘버 두 개가 루트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죠? 따라서 뭔가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이레셔널 넘버입니다. 위에는 레셔널 넘버. 이것은 이레셔널 넘버가 되죠. 세 번째는 이게 만약에 네거티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제로가 되는 경우군요. 제로가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뒷부분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트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루트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우리 더블 루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것은 주로 뭐 x 플러스 1의 스퀘어, x 마이너스 혹은 2의 스퀘어 이런 것 같이 딱 떨어지는 하나의 루트가 두 개의 루트를 겸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이 한 군데만 생기는 거죠.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딱 군데고 한 군데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지점이 이레셔널 넘버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지점이 레셔널 넘버라는 거죠. 이 두 지점이. 그죠? 네 번째 경우가 이 부분이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3가 되는 거죠. 그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레셔널 넘버로도 표현할 수 없고 레셔널 넘버로도 표현할 수가 없죠. 이 경우는 이제 이미지너리 넘버가 됩니다. 그죠? 지금 이 x축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리얼 넘버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리얼 넘버에 만나는 장소가 없는 거죠. 여기서 정리한 것이 요 네 가지입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The nature of the root of 3x square plus 2x equal 1을 이것의 nature of the root 그러니까 이 root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스퀘어 루트 할 때 그 루트가 아니라 해결책, 솔루션을 말합니다. 이 솔루션이 뭐가 될 것인가? 네이처. 표현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영문으로 되어 있는 교재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AI를 공부할 거죠.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개념을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수학책을 몰라요. 우리나라 수학의 정석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배운 방식으로 자기들이 배운 용어로 자기들이 배운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용어와 표현 방식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어로 표현된 수학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영어도 같이 배운다는 그런 뭐 1 플러스 1, 1 플러스 1의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앞으로 우리가 AI 관련된 어떤 다양한 자료들을 볼 때 이런 용어들 The nature of the roots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를 못하면 계속 막혀요. 그 책들 읽어나갈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결책, 솔루션의 어떤 속성이라든가 특성에 대해서
특성을 발견해라, 찾아봐라 이 말이죠. 자, 이것을 마찬가지 b스퀘어 마이너스 4ac 하게 되면 16이 나옵니다. 16은 퍼펙트 스퀘어죠. 퍼펙트 스퀘어는 어떤 의미가 되죠? 퍼펙트 스퀘어일 경우에는 레이셔널 넘버로서 두 개의 루트가 구성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에리어가 20 스퀘어 피트이고 페리머터가 10 피트이다. 피트라고 하는 건 그쪽 친구들의 단위죠. 미국의 단위입니다. 그러한 렉탱글을 우리가 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 말입니다. 면적이 20 스퀘어가 되고 둘레가 10 피트가 되나? 그럼 마치 생각해보면은 이거 뭐 사각형 면적을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뭐 밑변을 줄여보기도 하고 윗변을 옆에 있는 사이드 그러니까 랭스와 위드스라고 표현할 때 랭스를 느리거나 위드스를 뭐 느리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불가능하냐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개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2L plus 2W equal 10이고 그죠? 둘레가 10피트니까. 그리고 따라서 L plus W equal 5 해봐야 되죠. L은 5 minus W고 두 번째는 면적이 20 스퀘어니까 LW가 20 스퀘어죠. 이 두 개의 변수가 미지수고 두 개의 식이 도출되었으므로 우리는 각각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런 식으로 아예 식을 많이 만들어 버렸죠. 식을 만들어 버렸는데 각각의 값을 찾을 수도 있고 L과 W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식을 만들어서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이 만들어졌죠. 이걸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됐고 여기서 b 스퀘어 마이너스 4ac를 하니까 마이너스 55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55가 나왔다는 말은 이레셔널 넘버도 아니고 레셔널 넘버도 아니고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없다는 거죠. 이 l값과 w값을 만족하는 값이 x축 즉 실수 중에는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램프 매니팩처럴이 이런 사람이 이러한 식에 따라서 매주 P달러만큼 이익을 얻습니다. 그렇죠? 이때 X는 팔린 램프의 수이고 P는 이제 이익이죠. 프라핏입니다. 프라핏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px가 0인 지점은 프라핏이 0인 지점은 비용과 수입이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표현합니다. 땡땡 미치지도 않고 남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되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discriminant value of 이러한 discriminant value가 주어졌다면 그건 어떤 의미냐는 거죠. 이거는 positive하죠. 그런데 perfect square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죠. 나중에 perfect square를 찾는 방법으로 따로 공부를 합니다. perfect square가 이든 아니든 간에 이게 positive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rational number와 irrational number 아예 통칭해서 레셔널 넘버이거나 이레셔널 넘버로서 어떤 솔루션, 루트가 두 개 주어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제로는 아니잖아요. 제로면은 더블 루트가 될 거고. 자, 두 번째는 보니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되는 넘버를 x로 구해라. 이 말은 이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로로 두고 이걸 한번 꼭 해주면 되겠죠. 일단 제일 먼저 할 것은 마이너스 0.3을 날려버려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0.3을 날리는 방법은 마이너스 0.3분의 1을 다 곱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도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식 그대로 해서 b스퀘어 마이너스 4ac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군요. 우리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구해야 되니까 이걸 아예 해결을 해야 되겠군요. 공식에 넣어서 우리가 위에서 공부했던 공식 있죠? 이 공식 x equal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스퀘어 마이너스 4ac 이 공식을 이용해서 솔루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얘기가 되고 두 번째고 어디 갔나요? 자, 세 번째는 위클리 프라핏이 $3,000가 되는 지점의 x값을 찾으라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px도 3,000을 두고 이 식을 풀으라 말이죠. 루트를 그 찾아내라 말이죠. 찾아내면 되겠죠. 공식을 넣어서 뚝뚝뚝뚝 해가지고 x근을 찾으면 됩니다. 찾았더니 찾기도 전에 먼저 b 그러니까 그 루트의 네이처부터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것은 리얼 넘버 중에는 해가 없다는 거죠. 해, 솔루션이 없단 말입니다. 다음 엑서사이즈가 바로 나왔네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기초로 엑서사이즈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